자, 18번 보겠습니다. 보기는 퇴계가 쓴 글의 일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나와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?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여기서 연습해야 될게 있는데요. 그건 뭐냐면, 우리가 독서 공부를 할 때요, 이 보기를 많이 보게 돼요. 그쵸? 이 보기를 볼 때마다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, 보기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, 송신할 때도 사용하지만 이 확상 코드를 그 송신된 신호를 수신할 때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. 뭐 하는데 사용하죠? 그 송신한 신호 그 12자리로 이제 나타나 표시가 됐는데 이 12자리를 원래로 원래의 4자리로 복원할 때 썼어요. 6번 같은 문제는 사실 읽으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16번에 5번 선택지가 전통적 인식론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세부 정보 이해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1문단 읽고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여기 아마 오답률이 좀 이게 꽤 될 것 같은데 3번, 4번 선택지를 좀 판단을 좀 표시를 해놓고 그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송신하려는 정보가 M자리의 정보일 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은의 입장을 나타내는 말,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어떤 외지주의자, 그 내용은요,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관계에 있을 것입니다.